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세상에서 앞으로 되어질 환난, 재앙, 전쟁, 이 무서운 이 대신판 속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6장은 여섯째 인까지 나옵니다. 일곱째 인은 7장에서도 안 나오고 8장에서 나오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큰 금그릇에 담겨져 이 땅에 쏟으니 내성과 불이 임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일곱째 인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섯째 인까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일곱째 이 봉에 담긴 심판을 말합니다. 오늘 뭐 신말도 나오고 첫째는 신말이 나오죠. 또 둘째는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붉은 말 말들이 나옵니다. 또 오늘 셋째를 보니까 검은 말, 검은 말이 나와요. 또 넷째는 보니까 청황색 말, 넷째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전부 세상 환난 재앙을 의미합니다. 우리 저는 뭐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은 참 6.25 전쟁 또 그 무서운 일제시대 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남한 50년도에 6.25가 전쟁을 터지면서 결국에 보니까 거의 한 150만 명이 사망 내지는 실종이 되어졌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실종입니다. 1차 전쟁 때 한 600만에서 700만이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남북한이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났는데 북한은 보니까 거의 한 200만 정도가 죽었더라고요. 거기에 중국군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중국군이 많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북한이 이 사상자가 거의 한 300만 이상 되더라고요. 이 전쟁은 참 무서운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흰말을 탄 자, 흰말을 탄 자, 그 다음에 검은 말. 검은 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 검은 말이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사망자를 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이 전쟁과 재앙이 왜 옵니까? 알곡과 쪽재기를 가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 이 모든 환난은 그냥 이 오는 이 법이 없어요. 알곡과 쪽재기.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첫째,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우린 다 죄인이다. 그걸 메시지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 가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요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사함. 그 죄사함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죄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기 전,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이고 불의의 자식이고 다 에서처럼 장자권을 잃어버린,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야곱이가 모든 기업을 다 받았어요. 장자권을 에서가 다 빼앗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에서를 통하여 또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장자권을 잃어버린 장로, 장자권을 잃어버린 교회, 장자권을 잃어버린 목사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멜렉이 전쟁했는데 아멜렉이 바로 에서의 손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장자권을 잃어버렸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결국 또 누구를 대적합니까? 에서가 야곱을 대적하더니 에서의 후손이 계속 이스라엘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이 붉은 말, 붉은 말이 나오고 둘째, 셋째는 또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 또 넷째는 뭐예요? 이게 전부 청황색 말. 이게 전부 세상에 재앙을 쏟아붓는 말이에요. 재앙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부을 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아, 여러분, 이 무서운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 예, 우리는 아마 이 재앙을 받지 아니할 거예요. 재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말 천국이 있는가? 예수는 믿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때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재앙을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더라. 이야, 매일 떠오른 해, 매일 떠오른 하늘, 매일 있는 바다, 매일 있는 땅,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 조상들도 역사적으로도 우리 후대들도 매일 하늘이 있을 것이라,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 달이 있을 것이라, 바다가 있고 땅이 있을 것이라 그러는데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니까 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삼나 만상,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땅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태양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 은혜를 받고 있지만 예, 그 마지막 때에는 이게 온 세상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전부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여호와 증인은요 이 하늘나라를 부정합니다. 천국을 부정해요. 이 땅에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고 이 땅에서 이 땅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잖아요. 해와 달도 다 없어지는데 이 땅에서 캄캄함 속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건 신앙이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예, 15절, 16절, 17절 말씀해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이 사람들은 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와 영화를 누리는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어요.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출세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돈이 전부 답니다. 돈이 오늘 저들에게는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돈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행복의 조건이 되고, 돈만 있으면 그 가정, 그 나라가 뭡니까? 파라다이스. 예. 지상 최고의 낙원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바위 등에 숨어 있다. 그리고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신동아 집사님. 신동아 집사님. 예.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 여기 다 선교사님들만 있고 목사님들 있고 사모님들만 있는데 우리 신동아 집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여기 아멘. 오게 하신 거예요. 아멘. 감, 감사해야 돼. 예, 크게 될 거예요. 우리 신동아 집사님. 이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쏟아질 때에 어린 양의 진노를 우리를 좀 가르게 해달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다운타운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 일어나니까 3시 10분이야. 늦었어.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보통 2시 1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금요일날은 이거 시간이 급한 거예요. 벌써 여기서 떠나면 40분. 다운타운 들어가면 벌써 4시가 넘어 들어가겠더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준비를 하고 또 성전에서 돌아가서 또 기도하고. 성전을 들리지 않고 가면요. 예, 황입니다. 황. 꽝. 아무것도 안 돼. 야 그걸 제가 몇 번 경험했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와야지. 그분께 인사하고 안 나오면요. 되는 법이 없어요. 그 내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솔로몬 성전 역대하 7장에서 그랬잖아요. 솔로몬이가 1,000번 번제를 드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전에 엎드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할 때 모든 제물과 속죄 예배가 끝나고 솔로몬이 왕궁에서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에게 오셔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주었어요. 내가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질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이전에서 이 땅을 치료하고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니까 벌써 3시 10분이더라고요. 또 부지런히 해가지고 다운타운 들어갔다가 하나님 오늘은 시간이 한 30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다섯 사람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다섯 사람만. 네. 또 너무 많이 오면 또 인터넷 복음방송 여기 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명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다섯 명만 딱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섯 명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새벽에 복음 듣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굿뉴스. 생명의 소식.
이거는 가난한 자나 이거는 부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든 자에게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 들으면요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 그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유황 불을 쏟아 부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자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피합니까? 모든 죄인을 심판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벌로 가는데 누구도 피할 자가 없어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예,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 아무도 그 예수님의 무서운 환란의 바람을 심판을 칼날을 재앙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들이 한 열 분 이렇게 계셨어요. 지금도 제가 그 잊지 못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번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집회했는데 한 일곱 여덟 군데를 이렇게 다녔는데 야 참 그분 말이에요. 그분 말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기 김포공항 저 인천공항에서 그 사례비 받은 걸 달러를 바꾸니까 한 13,000불 됩디다 그럽디다. 야 그 큰 돈이죠. 저는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저는 예, 여기서 달러를 가져가가지고 달러를 바꿔가지고 예, 복음을 전하는데 쓰고 왔는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복이죠. 누가 나 만불 줘보세요. 내가 안 받아요? 받지? 예, 주는데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거절할 사람 없지? 내가 여기서 신동아 집사에게 10만불 줘봐요. 10만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 받아야지. 그거 잘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없어서 안 받는 거지? 그래요. 맞아. 예, 주는데 안 받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뭐 보통 우리 필라델피아에 지금 목사님들도 한 분은 라스베가스에서 연합 집회하고 지금 한 분은 또 한국에서 우리 저 필라델피아에서 목사님들이 합니다. 보통 하면 뭐 능력 있는 분이니까 큰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분이니까 뭐 1등석 끊어주고 뭐 하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아마 집회 예산을 잡으면 보통 한 700만 원에서 한 뭐 8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가 열심히 예? 기도하고 또 여기서도 또 주의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거 예, 우리 오총환 장로님도 오총환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선교지 갈 때에 참 이렇게 전략해서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게 더 복이야. 예? 예.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그 전한 자의 기쁨은요. 전한 자의 그 받는 소망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강대상에서 복음 전하고 크고 뭐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보니까 장경동 목사님 작년에 연합 집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 장경동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나는 그래서 꽤나 많은 줄 알고 그걸 그 용지를 많이 가져갔어요. 예. 결단하는 자가 많은 줄 알고. 왜냐하면 제가 저 박정호 목사님 교회에서 작년에도 했는데 거기 할 때도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예. 손 드세요. 손 드세요. 나는 그래서 눈 감고 난 눈 감고 있었으니까 보는 자는 장경동 목사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 연합 집회하면 이거보단 더 많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결단 기도할 때 보니까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 복음만 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사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이거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한 사람이 죄악에서 멸망받을 자, 저주받을, 재앙받을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요,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 다섯 가지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선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얼마나 귀한 역사예요. 다섯 가지 역사예요. 다섯 가지. 응? 그냥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기도하면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복음 전하면 그냥 병든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다섯 가지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